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게 역시 공식 팬클럽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대상을 받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1위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이나 뭐 차트에 오르거나 다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베스트로 꼽자면 역시 정말 팬 여러분들과 이런 만팬 여러분들이 생겼다는 저희의 팬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의 어릴 적 퍼포먼스 영상을 네 풀어보려고요. 1위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저의 공약입니다. 아 그러니까 시우미 씨가 어릴 적 유치원 다닐 때 그 학예회 같은 걸 했어요. 근데 지금 기억도 못하고 한 4살? 5살 5살 때 춤을 추는 영상이에요. 근데 그 5살짜리 시우민 씨가 되게 춤을 열심히 잘 추거든요. 거기서 제일 예. 파피 나신다고 하시네요. 아. 그럼 1위 했을 때 우리 시우민 씨 5살 때 춤 영상을 네. 그 올리겠다. 공개하겠다. 업로드하겠다. 업로드하겠습니다. 예. 네. 네. 다른 분들도 뭐 공약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?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이라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네 공개되지 않은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이라도 네 저도 올리겠습니다. 신생아 시리의 사진. 네 일단은 계획 중에 있고요. 그리고 사실 노래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노래가 저희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로 한번 무대를 꾸미려고 합니다. 근데 굉장히 노래가 좋아요. 맞아요. 네, 솔직히 저희가 그걸 듣고 저희 노래보다 좋다고 이걸 타이틀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노래가 좋고요. 여러분들 기대해 주신 것만큼 유재석 선배님과 함께 좋은 무대를 꾸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유재석 선배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,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저희는 준비 중이긴 있고요. 사실 네, 저희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준비하고 네. 있어요. 저희끼리 너무 네. 신나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끼리라도 얼마 전에 유재석 선배님을 어떻게 다 만나게 돼서 네. 조만간 보자 라고만 한 상태이고 예. 네 아직 자세한 거는 뭐 무한도전과 정확히 이런 의사소통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아직 예, 예, 예. 저희끼리 음악 듣고 저희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. 네, 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를 비롯해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고 계시고요. 국민 MC와 국민 가수가 만난 그런 느낌이